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노인 강좌를 맡게 된 강사 조유정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질병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질병이 있나요?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매.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치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치매가 상당히 가까이 와 있어요. 자,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만 하여도 1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벌써 10년 전에 65세 어르신이 70세 어르신하고 함께 이수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하면 3년 전에는 90세 어르신이 이수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연 이것은 우리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될까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수명 연장은 거의 100세까지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건강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걱정이에요. 걱정이 많이 앞서시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임상에 있을 때 우리 사실적으로 말하면 요즘에 어르신들은 60대는 너무 청춘이에요. 너무 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느끼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면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알고 가느냐 안 알고 가느냐는 우리 어르신들의 또 다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라는 것은 과연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가느냐 못 알고 가느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뇌에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어르신들 아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망. 대부분 어르신, 저기 어르신 노망 걸리셨네 라고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거를 치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치매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우리 흔히들 55%에서 70%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요. 이거는 정신행동 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문제행동이 있고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의 여성들이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어르신들 최근에 우울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우울증이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돼서 거의 3배 정도의 치매가 발생 확률이 높아요. 또한 모든 치매와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자, 우울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울증이란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최근에 뭐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정말 활발하셨던 어르신들이 한 2주간에 한번 지켜봐 보세요. 활동하셨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집 안에서만 있으시고 활동도 안 하시고 전화해도 끊으시고 모든 것이 다 싫다고 하세요. 그랬을 때 거의 집 밖은 나가지 않으시고 집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방에서 커튼을 다 치십니다. 커튼을 치시고 우울하게 계세요. 행동을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거의 베란다에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베란다 밑을 보시면서 나는 죽고 싶어 라는 자살 충동을 느끼셔요. OECD 국가 중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할 확률이 1위인 나라가 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병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뇌혈관 치매가 있습니다. 뇌혈관은 어떻게 돼요? 머리를 우리가 주로 넘어지면 머리부터 먼저 부딪히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피가 나게 돼요. 그러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혈관도 막히게 되죠.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그랬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혈압도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도 있으시고요. 특히 남성분이나 여성분도 물론 요즘은 이제 담배 있으시잖아요. 담배 피우고 있으시면 바로 금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시는 약주가 있으시다면 적당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치매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10%의 치매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치매에 또한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져요. 자, 초기는 어떨까요? 일상적인 생활은 그래도 영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눈치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최근 그러나 2, 3일 있었던 기억력은 전혀 없으세요. 과거에 있던 기억은 상당히 있으나 2, 3일 이렇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르신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거예요. 장을 보셔서 냉장고에 물건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장을 봤는지 전혀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해서 초기 때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중기는 어떨까요? 중기는 일상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하시나 문제행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화장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찾아서 그렇게 쉬었던 화장실도 계속 이 방도 가고 저 방도 가서 결국은 화장실을 못 찾고 어떻게 될까요? 방에다가 대변을 보시다든가 소변을 보듯이 이렇게 실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여름에도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고 밖으로 외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는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기는 어때요? 말기는 초기와 중기를 합해서 내가 아무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식사도 잘 못하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누구의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실게. 우리 노노케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치매가 반 이상이 생기셨다면 우리 나머지 치매 안 걸린 어르신이 이 어르신을 보살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현 시점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그래서 이 노노케어라는 말이 여기에서 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에서 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건망증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하고 열심히 전화를 하다가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수다를 많이 떤다고 하잖아요. 전화하시다가 전화하면서도 전화기를 찾아요. 내 전화기 어디 갔지? 그러면 상대방도 이야기에 침체돼서 이야기 때문에 전화기가 그래 빨리 찾아봐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둘이 통화하고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아 맞다 그렇지 전화하고 있지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것은 건망증이에요. 그렇지만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 둘이 전화통화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성질 부리고 이런 거는 치매로 분류된다고 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는 계속 치매와 친해져야 되나요? 아니죠. 치매와 친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올바른 식습관 하면 먼저 드시는 것 중에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가 하루에 달걀 두 개 정도가 상당히 좋아요. 뭐 우유도 좋으시고요. 우유를 못 드시면 치즈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어떻게 가늠을 할까요?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이 반 정도의 이 반, 반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이게 하루의 적당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단백질은 그 정도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잖아요. 탄수화물은 어때요? 우리가 탄수화물 뭐가 있어요? 밥이라든가 잡곡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밀가루는 빵도 만들고 빵에는 뭐가 들어가요? 설탕, 하얀 설탕이 많이 들어와서 건강에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면류도 있잖아요. 면류는 또 국물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건강을 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적당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드셔야 돼요. 드시는데 어느 정도 어르신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어보세요. 주먹 접으세요. 주먹을 졌을 때 이 주먹 크기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가 밖공기가 있으면 이 정도면 반공기 정도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대신 무엇을 많이 드셔야 될까요? 반찬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러나 반찬도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이 짜졌어요. 짜기 때문에 싱겁게 해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야채가 있어요. 야채는 어느 질병을 막론하고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야채도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 두 개 크기, 이 크기 정도의 양이 좋다고 해요. 아셨죠, 어르신들? 그러면 우리가 과일도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과일은 어느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과일과 야채는 잘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는 하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과일은 우리 당뇨 어르신이 있으시잖아요. 당뇨 어르신은 사과 반 조각만 드셔도 당이 훌쩍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과일을 많이 드실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과일을 먹고 싶은데 우리가 평생 드시는 것도 낙이에요.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이죠, 운동. 그것도 걷기 운동이에요. 걷는 것도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20분 정도 있다가 걷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요. 걷는 것은 또 개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단숨에 헉헉헉 거리시는 어르신, 숨쉬기도 힘드는 어르신이 20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면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개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르신은 10분 정도 산책을 하실 것이고 이튿날은 그거보다 또 진행하시면 되고 3일째는 조금 더 나아지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 걷기 운동은 내 몸에 같이 따라다니는 애인과 같은 존재로 습관화를 만드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걸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도 임상에서 느낀 바예요. 아무래도 걷는 어르신이 이곳 저곳 가셔서 그래도 주변에서 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를 드세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제가 말기 어르신 이야기 예를 들었잖아요. 말기가 되면 말씀도 못하시죠? 거의 누워계시죠? 다 수발을 받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인지 못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걷는 연습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독서가 상당히 좋습니다. 독서도 하시고요. 신문이나 잡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 쓰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어르신들 일기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글 쓰는 걸 상당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제가 오늘은 10분 산책을 했다 한 줄 정도 쓰시면 돼요. 그렇죠? 내일이면 또 한 줄 쓰시고 이렇게 되면 1년이 점점점 문장력도 좋아지고요. 많은 추억거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색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치매 예방에는요, 색칠 공부가 상당히 좋아요. 우리 할머니이시기도 하고 할아버지이실 수도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 하시는 색칠 공부 열심히 색을 알록달록 칠하시다 보면 이거는 소근육 활동에도 좋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걸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수저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남에게 맡기면 안 돼요. 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색칠 공부도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태우고 계신다면 담배 절대 금연하셔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또 태우고 싶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약주도 조금만 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검진은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정보도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는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때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덕택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감사는 하는데 제가 보상해 드릴 거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상식을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은 내 건강은 저도 또한 어르신도 치매라는 것은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느냐 못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잘 기억하셨다가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